안녕하세요. 카카오스타일에서 CTO를 맡고 있는 윤상민입니다. 저희 회사는 패션 플랫폼 지그재그, 토스티, 패션 바이 카카오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특히 지그재그의 경우 월 400만 명의 사용자를 보이며 국내 2030 여성 대부분이 이용하는 서비스입니다. 만 6천여 개의 쇼핑몰과 브랜드가 입점해 있고 연간 거래액은 1조 원을 넘어선 국내 대표 패션 플랫폼입니다. 서버 운영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혼자서 서비스 개발 및 서버 운영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외에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2012년 당시에 애저는 존재감이 없었고 AWS와 구글 앱엔진 중 선택이었는데 언제든지 클라우드에서 나올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 플랫폼 의존성이 적은 IaaS를 제공하던 AWS를 선택했습니다.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EC2, RDS, S3로 시작해 EKS, SES 같은 일반적인 서비스는 물론 퀵사이트, 코그니토와 같은 특화 서비스도 사용 중입니다. 다양한 서비스를 사용해 적시에 서비스를 오픈할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몇 가지를 설명드리면 EKS를 사용하여 주요 워크로드를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이벤트 부하가 있을 때에도 빠른 스케일 조정이 가능하고 로드가 높은 작업에 대해서도 대응이 가능하며 다양한 서비스를 빠르게 시도하는 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 밖에 퀵사이트를 통해 데이터 인사이트를 얻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손꼽힐 정도로 퀵사이트 활용도가 높은 회사 중에 하나이며 데이터에 근거하여 판단하는 경영 철학이 반영된 부분입니다. 저희는 중간에 파트너를 변경한 경우입니다. 처음에는 파트너가 없이 시작했는데 서비스 규모가 커지는데 인프라 인원이 그에 맞춰 늘어나지 못했습니다. 이를 외부 지원으로 해결할 필요가 생겼고 저희 서비스 규모를 생각하면 파트너사도 가장 규모가 큰 곳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성장에 집중하면서 리소스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비용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하이퍼 빌링 서비스가 제공하는 세부 데이터가 비용을 최적화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또한 네트워크 구조나 로그 수집 등의 아키텍처를 개선하는 데도 참고가 됐습니다. 클라우드를 사용하다가 자체 서버로 돌아가는 업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클라우드 도입이 무조건 가야 하는 길이라고 얘기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장단점을 잘 판단해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서비스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초기 스타트업에는 분명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유 오피스를 선택하는 것과 비슷한 이유겠죠. 또한 트래픽이 들쑥날쑥한 이커머스 쪽에서는 분명 강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카카오스타일에서 CTO를 맡고 있는 윤상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